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를 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독특한 보물, 두 번째는 제사장 왕국,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세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조건부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건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내산에서 체결한 그 언약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파괴해서 결국 참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벌써 2000년 이상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타이틀, 세 가지 이 특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그 독특한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소유물이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도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44절 가보면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신비에 관해서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바로 10년 유안에 전파했던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은 10년 유안 때부터 탈취된다. 결국 이 땅이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이 왕을 죽임으로 마귀가 이 땅을 차지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차지해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결국 땅에 감춰진 신세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그것을 보고 결국 기쁨으로 덮어놓고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산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되고 밭에 감춘 보화가 그 독특한 보물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스가랴에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죄가 다 깨끗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화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택한 하나님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파괴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에? 성경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이다. 유대인들이. 신약까지도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독특한 보물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습들 다 성경에 의한 거죠. 그리고 삶의 방법도 다 보면은 참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순례들을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때가 되게 되면은 이 보물이 밭에서 나온다.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은 못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러나 주님만이, 주님과 주님을 따르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예? 이 기독교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독교인들까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주회종들도 모릅니다. 교황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밭에 감춰진 유대인들 독특한 보물을 우리가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 왕국이란 것은 이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면서 정치적인 나라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라고보다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냄새가 더 많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고 옛날 아브라함에 약속한 유프라테스 강과 또 애굽 나일강의 두 강줄기가 그 국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티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지어준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가서 거기서 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어제 신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빼놓고 지금 이 왕국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황이 되어서 지금 왕국이 지금 자기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예수님께 특별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이 교황이라고 명칭을 붙인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교황이 가는 것마다 개신교 목사도 머리를 굽히굽히 숙이고 머리를 갖다 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축복을 받고 심지어는 저기 수정교 목사님도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모님이 병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참 이 세대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난 일마다도 앞으로 구약은 범죄한 거지만 신약이 와서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가면은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었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 것은 물론 그리스도도 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합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 역할인데 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6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을 보십시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그녀랑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꼭 여인이라고 할 땐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재롱을 부릴 것을 얘기해요. 재롱을 부릴 거.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지금으로 볼 땐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이스라엘 뭐 수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 매일 테러만 있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암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암리를. 그런데 사람들이 암리를 알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암리를 얘기해 주는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러질 않아. 다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무당에 갑니다. 21절 보시게 되면은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캐톨릭에서 자기들이 사제라고 이제 프리스트라 프리스트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중보기도 해준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백해준다.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런 거죠. 이게 프리스트라 사제라는 게 바로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특권을 자기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에 대한 약속을 자기들이 이제 받은 것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요. 몰몬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사탄의 회당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회당인지 이것을 구분해야지 어떤 사람이 조금 말을 좀 잘하고 착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옳고 그러고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꼭 마귀에게 쏙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장 점잖고 가장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상강 오륜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좀 점잖게 하고 좀 거룩하게 이걸 보고 생각하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다 쏟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불쌍한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요즘에 이 땅에 있는 오로지 거룩한 곳은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나라의 이 특권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거룩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집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은 저 인간들은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통 속에 있는 한 방울 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거민을 보니까 꼭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정말로 미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가지고 옛날 바벨탑을 쌓는 리므롯처럼 어떻게든지 이 땅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뭐 환경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좀 잘 살아보려고 유럽 사람들은 우리 통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유로 달러를 만들고 이 난리를 치고 통합을 하고 말이죠. 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나라만을 거룩한 나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보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앞에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누굴 볼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미리 알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지금 뭐 잘한다고 좀 그래가지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못할지라도 앞으로를 보면서 인정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성령은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차이는 그겁니다. 지금 뭐 보통 크리스찬 국가다, 뭐 미국이고 크리스찬 나라다, 뭐 어느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다, 크리스찬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찬 나라, 미국도 크리스찬 나라가 지나 아닙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찬 나라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최소한도 크리스찬 나라가 되려면은 대통령이 TV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예수교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영국이 참 빅토리아 여왕 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상에 보내므로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하나님이 잠깐 썼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고 이 대통령이 정말 내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90%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에서 애통하는 말이 나올 것인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가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걸 보면 이건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심을 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는 이러한 게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나는 크리스찬이다. 부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요즘에 크리스찬은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그러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감춰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거듭나가지고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노미날 크리스천도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10% 정도만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침례교회. 그러니 다른 데는 오직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할, 독특한 보물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이 교회에게 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그들이 몰라요. 성경을 한쪽밖에 몰라. 베드로전서 2장은 이방인 성도들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 그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특권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것은 앞으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그가 받은 게 아니죠. 문만 열었죠. 문만 열었죠. 진짜는 이방인에 대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죠. 사도 바울은 직접 내가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직접 받았다 그랬죠. 그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죠.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은 26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 기록된 바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잠깐이죠.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된 게 교회가 지금 생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자비를 베풀어 준 건데 이걸 모르고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 요즘에 학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뭐 학위를 받아야만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남에게 들은 것, 배운 것을 만 떠들 수 있지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며 유대인도 회복되며 교회도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다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소망을 때장 경륜을 이 신비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선포하고 이 말씀들이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정말로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했사오니 이 말씀에 매이지 않고 온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